와, 이거 진짜 아파서. 빨리 잡아. 우와! 안 할 수 있다! 숟갈 먹어요. 왜냐면 다이어트 중이고요. 먹어볼래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은 스케줄이 끝나고 집에 들어온 상태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좀 하려고요.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와라랑 밀푀유 라베. 인터넷에서 평이 좋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제가 안 먹어봤는데 제가 오늘 시식편 남기겠습니다. 양도 많고 가격이 가성비가 괜찮대요. 이거 사실 산 지 한 4일 된 것 같은데? 안에는 이제 설명서 읽어보면은 그래도 씻어야 되는 키트인가 봐요. 일단은 이거를 다 까주겠습니다. 이거 양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혼자 먹기엔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닦아놓고 남으면은 말려놓고 내일 먹도록 하죠. 이거 원래 밀푀유라베 아시죠?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. 그렇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들 때 하는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샤브샤브로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야채를 이렇게 손질하고 물로 한번 닦았는데요. 제가 이거 한 4일 된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상하다 찾아봤더니 제가 산 지 벌써 8일이나 됐더라고요. 8일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. 오늘은 사실 이거 뭐 맛있는 밀키트 먹어보기가 아니라 8일 지난 밀키트 먹어보기가 되겠습니다. 저는 샤브샤브에서 야채를 살짝 넣어 먹지 않아요. 저는 배추를 안에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완전히 풀이 죽은 상태를 좋아합니다. 투하. 제 나머지 다 넣을게요. 아, 요즘에는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서 야채를 조금 조금씩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파는 밀키트가 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아! 핏물을 안 뺐다. 핏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고기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쿠팡 밀키트에서 평이 좋았던 밀푀유 라베 맛이 어떨지 잘 익고 있어. 된 것 같은데 가져가보겠습니다. 먹어볼게요. 사실 8일 지났는데 이 퀄리티면 고추가 아주 맛있습니다. 칠리 소스나 찍어 먹을까? 칠리는 또 다른 맛이에요. 혼자 지내면 야채를 약간 먹을 일 없는 거 공감하시나요? 먹어보려고. 괜찮습니다. 사실 저 후발 괜찮나요? 사실 제가 이거 데뷔하고 이 정도 검정색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한번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 빠질 수 있는 검정 색깔 최대한 검정색으로 했는데 어떤가요? 저는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이거 컵 샀는데 귀엽죠?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? 힘들었는데 힘이 나네요. 이 젓가락은 이케아 젓가락이에요. 이 숟가락도 이케아 숟가락이에요. 근데 머리 염색하니까 살이 좀 빠져보이는데? 몸무게 좀 재봐야겠다. 이상하다, 빠지지 않았어요. 빠진 줄 알았는데 머리 빠졌구만. 다 먹었습니다. 뿅. 아주 맛있어요. 그리고 저는 강아지들 저녁을 주겠습니다. 저희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는
이거요. 이겁니다. 이거를 먹는 이유는요. 여기 보시면 화이트 피쉬 포뮬러. 저희 그 강아지 둘째 우아가 눈물이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를 먹으면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시켰습니다. 귀여워. 때려. 우아는 무숟갈 먹어요. 왜냐면 다이어트 중이고요. 호도는 세 숟가락 먹습니다. 저는 후식으로 커피를 먹어볼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잔사 샀어요. 보여드릴게요. 짜라란. 너무 귀엽죠? 이거는 아보카도 잔인데요.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이거 샀거든요. 이게 뭐냐면, 와 이거 진짜 안 빠진다. 빨리 대봐. 우와 우와 나 날 수 있다. 짜라란. 귀엽죠? 곰돌이 얼음.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 이거 빼는 거는 하나도 안 귀여워요. 너무 힘들어요. 여기다가 에스프레소를 얼려가지고 엑설런트 하늘색 맛을 넣었습니다. 취미생활 하면서 먹어볼 거예요. 오늘 제가 할 취미생활은 바로 띠라랑. 이게 뭐냐면요. 여기까지 보면요.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게 숫자가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유화 물감에 나오는 숫자 그대로 여기다가 색칠한 건데요. 제가 오늘 완성할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집에 액자가 없어가지고 살짝 허전한데 이거를 뭐 액자를 살까 하다가 제가 그려보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입해봤어요. 페인팅 스킬스.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읽을 수 있지만 좋은 세상이니까 구글 번역 스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색 스킬. 색 블럭과 색 블럭 사이에 틈을 두지 않는다. 3번은 그냥 선을 엄격히 지켜라. 4번 물감은 건조하고 싶다.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 유화 물감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만 넣어라. 색상은 2회 칠하는 것을 권장하며 검정색 숫자에 커버를 좋지 않아 연한 색상은 여러 번 칠할 수 있지만 도색 기다려 발채색을 반복하는 것. 그러니까 말랐다가 덧칠해라. 오케이. 뭔 소리인지 알았다. 제가 이거 사실 엊그저께 하려고 했다가 뭐 해야 될 게 있어서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공 포장을 풀고 혹시나 잘못될까봐 검색했더니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좀 들굳는데 이걸 볼 거야. 요즘에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키트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거 꽤 재밌는데요? 저는 색연필로 색칠하는 거 잠깐 해보고 안 했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제 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 한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. 이건 그림이었어요. 지금 되게 많이 한 것 같은 게 이거 색칠한 거거든요. 오늘 다 완성 못했지만 다음번에 완성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.